스와트입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디즈니 영화 말레피센트 2를 보셨는지요? 저는 어제 극장에서 보고 왔는데요. 내용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요정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오로라 공주 엘 패닝을 그려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구도와 윤곽선을 표시한 다음 눈, 코, 입의 모양과 위치를 잡고 미색을 칠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좀 아쉬운 역할로 나왔지만 디즈니 영화라는 나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영상을 감상했어요. 엘 패닝은 언니 다코다 패닝의 아역으로 아이엠 쌤에서 처음 연기력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정말 이 집안의 유전자는 아주아주 훌륭하죠. 재미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웃집 토토로라는 애니메이션을 잘 아시죠? 미국판 이웃집 토토로에서 언니 사스키와 동생 메이의 목소리를 실제 친언니인 다코다 패닝과 동생인 엘 패닝이 함께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영화로는 샬롯의 거미줄, 20세기의 연인들, 드라마로는 테이큰, SCI, 크리미널 마인드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밑색을 다 칠한 후에 물감이 조금 마르도록 하루를 뒀습니다. 그래야 그 위에 묘사를 할 때 색이 잘 섞이지 않아서 묘사를 하기에 좋거든요. 2013년에는 한국에도 왔었다고 하네요. 그랬었나요? 2019년에는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답니다. 역대 최연소라죠. 앞에 그렸던 그림들은 그냥 아이폰으로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DSLR로 촬영을 했습니다. 책상 이젤에서 입식 이젤로 바꾸고 조명도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했죠. 촬영 환경이 바뀌니 촬영하는데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직도 조명과 촬영 환경을 최적화시키지는 못했는데요. 몇 번 더 하다보면 유튜브 영상 촬영에 대한 요령이 차차 더 생기지 않을까요? 이번 엘 패닝 그림은 약간 거친 느낌으로 그리고 싶었는데요. 붓터치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이요. 뭐 근데 의도한 대로 쉽게 잘 되나요 그게? 여기는 가까이에 있는 오른쪽 어깨입니다. 이곳은 두세 번 정도의 붓터치로 그림을 그리면서 마지막 포인트만 넣고 끝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선을 끌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머리카락의 어두운 부분이 다 되었으면 이젠 밝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나갈 차례입니다. 머리카락도 한 가닥씩 표현을 하고 빛받는 강도에 따라 밝기를 달리해 그려줍니다. 머리카락에서 빛을 강하게 받는 부분은 거의 흰색에 가깝습니다. 흰색 물감은 크게 징크 화이트와 티타늄 화이트가 있죠. 이 두 개의 물감은 특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징크 화이트는 다른 물감과 잘 섞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흰색의 대표 선수입니다. 반면에 커버력에 필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할 때는 투명도가 낮고 발색이 강한 티타늄 화이트가 구원타자 역할을 합니다. 이 그림에서 이마 부분과 머리카락의 가장 밝은 부분에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징크 화이트로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칠을 해도 온전한 화이트가 잘 나오지 않아서 애를 먹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영상 중후반으로 넘어가니까 조명이 좀 나아지나요? 어느정도 머리카락 덩어리가 묘사가 되면 그때부터 머리카락 가닥가닥들을 그려줘야 합니다. 그림이 위아래로 길다 보니 화면에서 밖으로 붓질하는 모습이 벗어나는군요. 머리카락은 각 머리 덩어리들의
대표 가닥들 위주로만 그려주면 됩니다. 영상에서 안 보이지만 어깨 쪽 부분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의 마무리를 할 순서입니다. 그림을 멀리서 보거나 눈을 가늘게 뜨고 시야를 흐릿하게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서 세부적인 묘사보다는 전체 그림의 어색한 곳을 찾아서 수정해 주거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끝냈습니다. 저에게 엘 페닝의 그림이 한 장 생겼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